707은 위장요원을 주 임무를 하기 때문에 이 공간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 이 생각하고 1, 2초 한번 보다가 강은민이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끝에 무언가가 달려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무조건 발로 차서 떼면은 다 떨어질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란하네요. 침착해요. 이수연과 박보람이 남았습니다. 다리 가만히 있어! 다리 가만히 있어! 수정 한쪽 빼면 안 돼! 진짜 잘 버티시고 계시는 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좋아! 좋아! 좋아한다! 독사 같아요. 아, 박보람! 아, 박보람! 우리 박나이퍼! 왼쪽 다리를 발로 묶었어요. 아니, 체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진짜 체구질이 심해요. 자, 끈질기게 버티다가 박보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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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름 돋아. 중심을 잘못 들었더니 네. 이수연이 밀립니다. 해동대랑 추궁추도 진짜 박빙이네. 네. 뒤집고 뒤집히고 조금만 더. 오! 오! 박보람 뒤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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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좀 안 돼! 뒤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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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이 밀리지가 오 역시 힘이 좋아요. 네. 좀 놀랐습니다. 707 진짜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이 정도까지 예상을 못했어요. 진짜 악착같이 버티네. 대단하다 진짜. 정신력 미쳤다. 반대로 돌아 나오시면. 와 진짜 잘 버틴다 근데. 밀어내려는 이수연 버티는 박보람. 자 마무리 들어가나요? 이수연. 안돼. 조금만 더. 안돼. 이긴다. 이수연. 승리. 아쉽다. 나는 내가 내려 꽂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아쉽다. 아쉽지만 잘했다. 3호에서 진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다음에 707하고 한 번 더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07 중사 강은미 죽도록 버티고 죽도록 무릎 뜯어서 이 전장에서 승리하겠습니다. 707 중사 전민선 즐기고 넣겠습니다. 해병대 중사 박민희 해병대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운맛. 해병대 중사 윤재인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자 키는 윤재인이 월등히 큽니다. 전민선 대원이랑 윤재인 대원 키 차이가 16cm가 그러네요. 오 상의 살이 나오네요 또. UFC 할 때 저런 복장이잖아요? 예, 맞아요. 이제 티셔츠를 입으면 저항이 많이 걸린다 생각이 들었고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네, 브라탄만 입기로 했습니다. 와, 복근! 와, 복근 봐. 전민선 대원. 진짜, 와. 게임 캐릭터 같아요. 의미 멋있습니다. 태극 마크를 달고 대표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작지만 강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유도 그냥 선출과 국가대표는 확실히 다릅니다. 와 눈빛이 네. 살벌하다. 자, 키는 윤지인이 월등히 큽니다. 707이 체력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병대가 질 수도 있겠다
2대2 참호극투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이겨야 한다. 무조건. 던져버리거나 뽑아버리고 시공칠이 더 강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자, 두 번째 대결이 시작됩니다. 박민희와 정민선이 붙었어요. 바로 돌리네. 바로 돌리네요. 네. 자, 위에서 찍어 누르는 전민선.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강은미와 윤지인이 붙었습니다. 오, 윤지인 물 속으로 들어가요. 아, 빠져나오는 윤지인.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자, 강은미가 밀립니다. 와, 만만치 않네. 목 잡았어요. 와! 아, 이거 목 잡으면 안 되는데. 저 기술인데요? UFC, 네. 진짜 UFC를 입고 오셨네. 아, 좋아! 제인 좋아! 좋아! 해병대랑 출국치도 진짜 박빙이네. 아, 좋아! 이거. 자, 박민희, 전민선. 허리 후리기. 허리 후리기. 예. 야, 이거는 그냥 한 판이네. 나이스! 나이스! 이도 기술을 써버린. 제가 먼저 이제 허벅지를 파고 들었는데 기술을 써서 넘어졌습니다, 제가. 자, 박민희 위기입니다. 야. 박민희 위기예요. 내가 나가면은 제인이가 협공당하니까 해병대 정신력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결국에는 한 명 끝나면 2대 1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뽑아 올리네. 아, 다리 하나 올라갔어요.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역으로, 역으로. 힘내. 와, 와. 너무 지금 승부욕이 진짜 올라와서. 좋아, 좋아, 좋아. 아, 잠깐, 둘 다 쉽니다. 둘 다 쉽니다. 약간 눈치, 와, 눈치를 보는데요? 예. 네. 갑자기 뒤로 들어가는 강은비!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야, 방심하게 왔죠? 야, 빨리 달려가는 윤지! 박민희 대원을 먼저 보내고 2대1 상황을 꼭 만들자 이 생각을 하고 그냥 바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러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1대1로 붙습니다. 자, 끌어올리는 윤재인. 올라간다. 와, 윤재인 계량. 와, 들었어. 재인 여자 다리 올려. 몸처리 살려. 아, 못 빠져나옵니다. 나이스. 우와, 다리 잡고 눌러줘. 민선님이. 야, 지금 박민희 대원 어디가 있어? 박민희. 박민희 밑에 깔려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민희, 빠져나와야 돼, 거기서! 박민희 너무 깔려 있어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자, 나왔어요. 박민희 나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정신력이야. 앞에. 자, 지금 윤지엔에게 두 명의 707이 달라붙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뭐. 자,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가 못해요! 주인님, 다 내려와! 오케이, 가져올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 정신력 보여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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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위에서 누르기 시도합니다. 전민선! 정신력 보여줘! 정신력 보여줘! 자, 해병대 윤재인. 와, 겉뜨기. 올려버려! 올려버려!
아웃이라고? 민선이가 아웃이라고? 싫어.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았나. 아쉬움이 컸고 죄송했습니다. 네, 아, 의외로 전민선이 제일 먼저 나갔어요. 잘했다. 잘 들어. 아니야. 야, 707 완전히 불리해졌습니다. 진짜 긴장을 늦추지 말고 707의 끈질김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버틸 만큼 최대한 버텨보자. 아, 2대1은 절대 못해요. 어, 아, 아이고. 조금만 더. 아, 아이고. 야, 이거. 아, 완전히 예상과는 다른 흐름으로. 다리 올려!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진짜 진정이다. 와, 이게 봐봐, 참호부터가 예측 못한다니까. 와. 와, 짱이다. 707을 이겼다? 뭔가 제일 저희가 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좀 분했습니다. 해병대보다 더 셀 수 있는 부대인데 그런 걸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진짜 아쉬웠습니다. 와, 자 이제 두 번째 대결. 대결에 나설 양팀 대원들. 특인대 중사 조성원. 승부를 다시 뒤집겠습니다. 특인대 중사 양진희. 왜 정예 요원으로 선발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육군 중위 곽선희. 왜 지상전의 승리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육군 중사 전유진. 와, 눈빛 봐요. 눈빛이 무서워요. 특수부대랑 일반부대랑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도발하니까 저희도 도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우와. 벗는다, 벗는다. 자, 뭐. 우와. 오. 야, 몸이 잠깐만. 에? 빠른 체형이 아니었어. 야, 멋있다. 와, 멋있다. 멋있어. 오, 어깨. 야, 여자 몸에서 나올 수 없는 근육을 다 갖추고 있어서 진짜 강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와, 자, 2조 시작합니다. 2조 대결. 오, 팀장끼리 붙네요. 네. 곽선이 조성원 붙었어요. 곽선이 조성원. 벽을 반대로 반대로 벽을 뒤지 마! 뒤지 마! 뭔가 맞짝기를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가운데 가운데로! 오케이! 빨리! 어, 뭐야? 뭐야? 네? 끝났어? 벌써? 시작한 지 10초 만에. 어, 저쪽에 지금 어, 이러면 전유진, 양진이 쪽에서 뭐가 났나 봐. 이렇게 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야, 전유진이 몰아붙입니다. 일단 눈빛 자체부터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빠르게 보낼 수 있겠구나. 야, 이거 전략 완전 실패인데요, 이렇게 되면. 와, 2대1이 됐습니다. 조성원 버틸 수 있을지. 양진희 중사가 아웃된 거를 이제 본 순간 위기 상황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와, 진짜. 왔다. 팀장님, 중심으로 나와. 자, 뒤에서 전유진이 목을 잡고 있어요. 네. 조성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끌려가요. 조성원 끌려갑니다. 끌려간다. 아, 다시 빠져나왔어. 자, 그럼 버팁니다. 야, 진짜 대단. 자, 올라갑니다. 버팁니다. 자, 2대1로 싸우고 있는 조성원. 다 지쳤어. 좋아. 빠져야 돼. 다리를 허벅지로 밀어. 와, 이걸 버티네요. 지쳤어요, 육군도. 와, 이걸. 그렇죠. 오. 힘 세다. 아, 진짜 나 소름 돋았어. 여기로 붙여야 돼. 다리 들렸습니다. 자, 나가나요? 조성원 나가나요? 육군이 올라가나요?
박선희! 지목해서 한 게임이었는데 지목을 당한 상대한테 졌다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중사, 양, 해, 주! 여기 있는 물 다 마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중이, 우, 휘, 준! 참호 속 잠수시켜드리겠습니다! 해군, 중사, 원, 초, 해! 필승 해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군, 중사, 표, 겨, 미! 이기는 거 알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눈빛으로 기선제압을 하자. 그냥 빨리 끝내자. 와, 이 게임 재밌겠는데요? 당연하게 해군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게 상당히 어이가 없는 말이었었기 때문에. 와, 원초이 대언니. 자, 그리고 표윤이. 빨리 붙고 싶다. 그냥 힘으로 눌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훈련 교관 출신입니다. 자, 야. 첫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흑전사 해군. 네, 오, 자, 밀어붙입니다. 된다. 밀어붙입니다. 우예준, 표인 넘어졌습니다. 오, 됐다. 그 인원이 하체 중심이나 균형은 잘 못 잡았었던 것 같아서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다. 자, 우예준 기회입니다. 우예준 기회예요. 정신차려, 표인이! 아, 다리 저희 들고 와, 와. 몸으로. 자, 원초이와 양해주. 와, 이게 서로 안 잡히려고. 네. 오! 넘어졌어, 이게. 대임자! 해주야! 공지 부르지 마! 옷을. 자, 그러나 금방 일어납니다, 양해주. 와. 어, 몸을 잡고, 오. 역습! 와. 오, 지나치! 아리가!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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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준!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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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힘이 좋아. 하체, 힘이 좋아. 하체 잡았어요.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표현이 나가나요? 역시 카바디인가? 그냥 절대 발이 안 닿아야겠다라는 악으로 까먹고 다 버텼던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 반대쪽 원초이 양해주! 아, 양해주가 원초이를 넘겼어요. 우와. 자, 밑에 깔리는 원초이입니다. 아, 물은 내가 먹이려고 했는데 내가 먹었네. 아이고, 아이고. 자, 상체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원초이. 더 이상 네가 힘을 안 되는 걸 보여줘야겠다. 자, 팔을 감았죠? 자, 팔로 목을 감았습니다. 양해주의 목을 감았어요, 원초이. 들린다고, 들린다고. 자, 등으로 밀어 붙입니다. 와, 대박. 아, 아. 빨리 아웃시키고 도와주러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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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초이 열받았어요.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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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텨, 버텨, 버텨. 가운데로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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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쳤다. 밀어, 밀어. 눈이 바뀌었어요. 아, 가운데로 갑니다, 일단은. 우와, 눈빛 봐요. 아. 와. 해군을 만만하게 생각한 거 후회하게 해줄게. 야, 이거 진짜. 우와. 팀장님이 한 번 눈이 보는 게 보여서 그때부터 약간 전투 태세가 바뀌는 걸 보고 이기겠다. 아, 위아래를 다 고... 아, 당황하겠네요. 자, 야, 카바디도 어렵습니다. 카바디 어렵습니다. 좀 하는데? 아, 반대로 특정사가 못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이 되게 숨겨왔던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경기였지 않나. 와, 진짜. 특정 부대에 별거 없네. 어? 와.
일단 최약체로 생각해야 하고 특전사가 지목했는데 보란 듯이 좀 뒤집어져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 육군 해군이 올라간다고? 육군 해군이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가 만만하게 봤는데. 만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저들에겐 반전이겠죠. 아니 지금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 지목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다 비슷해. 약간 무대 없어. 아 역시 냉철합니다. 참호극투 최종 라운드, 참호극투 선멸전에 나설 육군, 해군, 해병대의 대표들은 참호안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상대로 원초이 금이, 육군 이어진 전유진. 아, 저 괴물 나왔다, 괴물. 괴물. 와, 진짜 개쎄네요, 그죠? 그거 엄청 무겁습니다. 약간 사람이 아니라 약간 콩나무 같다. 참호극투 최종 라운드, 참호극투 선멸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섯 명이 함께합니다. 준비. 야, 육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육군 어떻게? 해군 화이팅! 해군 화이팅! 해군 화이팅! 연합했어, 연합했어. 아, 가족끼리 연합?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연합했네. 와, 대박. 저희가 좀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아, 이거 됐다. 저희가 이렇게 가족 부대다. 사실 해병대가 그래도 좀 힘을 많이 빼서 해병대는 그래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랬어 지금. 야, 전유진 이어진. 아, 야, 이렇게 되면은. 야, 속상하다. 육군 속상하다. 아, 원초이가 공격합니다. 독수무책, 전유진. 버텨, 다리 잡아. 무릎 뒤를 올랐구나. 아. 잠겨! 다리 하나씩 잡아! 해군 화이팅! 뛰어버려! 아, 우리 이어진. 버텨, 다리 잡아! 그 두 대원을 상대로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다리 들어! 자, 원초이 다시 힘냅니다. 와, 가자!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막상 저희 대원들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야지. 어렵게 올라왔는데. 야, 이거 넷이 달려드네. 와, 4대. 파고! 와, 대박이다. 네. 파이팅! 갈 땐 가더라도 육군의 강인함은 끝까지 보여주고 가자. 와, 깡다구가 육군 탈락.
자, 이제 참호에는 해병대와 해군이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 해군 표유미 원초이. 해병대 이수연, 박민희. 아니, 헐크네, 헐크. 힘이 넘쳐요, 그냥. 오, 이거 뭐야, 진짜. 와, 아니, 저 힘으로 나를. 오. 우와. 아, 원초이 들립니다. 아, 오, 근데 원초이. 버텨요. 해군은 박민희를 먼저 내보내야 돼요. 박민희! 박민희 대원을 빨리 아웃시키고 이수연 대원은 힘을 빼주면서 같이 아웃시켜야겠다. 박민희가 나가야 해군은 뭘 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버텼으면 돼. 계속 버텨야 된다. 내가 버티고 있으면. 버텨! 붙여! 오, 야, 떼냈어. 와! 오, 벗어났어요. 아직에 안 죽었어. 해군 화이팅! 와, 저거 좀 붙여. 빨리 가봐! 죽였어! 빨리 가봐! 자, 그래서 다시 박민희에게 몰려갔죠? 박민희가 오른쪽 버텨! 야, 박민희 다시 보이는데요. 대원들에게 우승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강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잘 버텨요. 어이씨. 좀 버텨. 박민희 선수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좀만 버텨줘. 바로 넘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 다시 뽑아줍니다. 다시 뽑아요. 빨리를 해. 원초에 안 돼! 두 다리 다 잡았어! 빨래 끝! 와! 나이스! 다리 잘해봐, 준비! 아, 해병대. 일로 와! 체력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일로 와! 아, 이거 어쩔 수 없겠다. 다시! 해병대 승리입니다. 저 괴물. 됐어. 우리는 원래 질 수 있는 경기였어. 왜냐면 1등을 해버렸잖아요. 완전 럭키 비키네요. 럭키. 바로 대원들 얼굴 봤는데 엄청 크게 웃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와, 진짜 기분 너무 좋다. 이것이 바로 해병대입니다. 쉽게 넘보지 마십시오. 다음날, 우와. 바로 이동하네요. 707이 앞전 시합에서 다 패배를 해서 너무 창피했고 화도 났고 진짜 707다운 모습을 꼭 보여주자. 우리 팀은 작전도를 얻었기 때문에 절대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기겠다는 마음 말고는 다른 생각은 안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와, 진짜 첫 번째 탈락하면 쪽팔린다. 부대 탈락이 우리는 되면 안 된다. 아, 이게 첫 탈락이 참 괴로워요. 그렇죠. 첫 탈락이 발생하는 본 미션의 작전명을 공개합니다. 기동 타격 작전입니다. 기동 타격 작전은 두 부대가 동시에 대결합니다. 아, 포보. 아. 신호음이 울리면 빠르게 기동. 우와, 저렇게 기다리지. 부대원 전원 소총을 들고 빠르게 기동. 후방 포복으로 진창 철조망을 극복 후 보급처인 컨테이너에 도착합니다. 개척조 1인이 해머를 이용 간다. 컨테이너 입구를 개방하고 그곳에서 탄통 보급품을 획득합니다. 발로 차! 부대원 1인이 발로 출구에 쇠창살을 타격해 탈출합니다. 저게 또 무거울 텐데. 오, 엄청 무거워. 다음은 300m 기동 구간입니다. 300m를 달려가서 300m 꽤 긴데요?
이후 다함께 보급품을 캐리하여 300m 거리를 기동. 사격 위치에 도착합니다. 사격 실탄이에요? 실탄. 대표 사격수 1인이 80m 거리 표적 2개를 사격하고 마지막으로 탄약 박스 1개를 맞춰 초소를 폭파시키면 미션 종료입니다. 무릎 쌓아서 괜찮지? 무릎 쌓아서 80m. 다 가능이지. 80m 왜 뒤로 쏘지? 특수임무부대 요원이라면 할 법한 훈련들이라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오, 야, 다 자신 있대. 지금부터 부대별 작전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기동 타격 작전. 이번 대결은 특전사와 707입니다. 야. 일단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명이 군장을 매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저는 저를 생각을 하고 있고 사격은 사실 좀 많이 써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데스마치 안 가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혼자 다 한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격을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는 제가 볼 때 두 개 다 하시는 거는 체력적으로도 제한될 것 같고 가능하다면 그거 인원을 저는 최대한 사격수가 아닌 이 외 인원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아무래도 그 팀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의욕이 너무 많이 앞서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제가 군장을 들겠습니다. 제가 들고 나머지 300m 제가 전력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사격도 사실은 제가 자신 있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양해주 나섭니다. 사격 한번 저 믿어보시면은 저도 이제 사격해서 싸웠어? 네, 이사 없습니다. 그러면 사격을 해주로 하겠습니다. 양해주로 결정합니다. 잘 들어주네요. 그리고 군장은 제가 뵙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어서. 진짜? 괜찮으십? 네, 이사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리더라는 책임감이 조금 더 앞섰던 것 같고 팀원들의 부담감을 좀 덜어주고 싶었고 그냥 나 몸 하나 불사지르면 된다. 좀 그런 생각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우선 컨테이너에서 나무로 돼 있는지 철창으로 돼 있는지 잘 모르잖아. 우선 내가 해머로 깨볼게. 사격은 우리 보람이가 해줄 수 있지? 보급은 오늘 민선이랑 현선이랑 해서 데스매치는 없다. 알겠지? 그러면 순서도 정해야겠다. 철조망 통과하는 거. 다 같이 통과 못할 거 아닙니까? 보급품이랑 탄약 저거를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맞아. 이거 확인하고 철조망이 절대 걸리면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숨이 턱까지 올라도 끝까지 해줘야 돼. 와, 이런 말 중요하죠. 우리 707 팀워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잘 분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진짜 스타일이 완전 다르다. 기동 타격 작전. 특전사 김지은 팀장, 각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특전사 팀과 707팀이 강력한 부대라고 지목이 되었는데 어느 부대가 더 강력한 부대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세다. 와, 따라합니다. 김지은 팀장. 707 강은미 팀장, 각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임무 완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우리 강은미 팀장. 신경도 안 쓴다. 기동 타격 작전. 특전사와 707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자, 집안 싸움입니다. 어떤 전력이 먹힐까? 자, 707대 특전사. 집안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와, 씨, 안 달려지는데? 전력 질 줄 아는데요? 와, 씨. 아, 저 물 봐요, 저 물. 순간 판단력. 그 코스를 봤을 때 물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진짜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아, 저쪽으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전투화에 물이 들어가면 보급품도 무거울 건데 제 다리까지 무거워지면 빨리 지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해 라인을 끼자. 영리해요. 아, 저렇게 가운데로 가면 힘들 텐데. 저도 모르게 운동이라고 하고 있어서 사이드로 가야겠다. 빠르게 옮기네요. 아차 싶었죠.
야, 지금 강은미와 김지은 선두 다툼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날 텐데요. 아이고. 아유, 저 땅, 저 지는 거 봐요. 철조망에서는 컨테이너가 가까운 철조망을 선택해야 된다. 자, 지금 철조망 위치도 잘 잡아야 됩니다. 네. 소총을 또 앞쪽으로 그렇죠, 해야 됩니다. 네. 사격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아직. 네. 자, 이제 김지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따라잡으면 무조건 이긴다. 아, 진짜 합동 훈련하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없어. 707 4명의 호흡이 상당히 좋은데요. 오, 근데 특전사 잘 따라오는데요? 우희준. 자, 가장 먼저 강은미 통과. 자, 이걸 해머로 부시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 번에 강은미 팀장님! 딱 내려치자마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내려쳤던 그 충격이 제 몸으로 이렇게 바로 딩 하면서 오는 겁니다. 아, 이거 쉽지 않겠다. 멘붕이 왔었어요. 지금 해, 빨리! 지금 해! 여기는 정유리가. 딱 쳤을 때 너무 벽돌 같은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처음에 해. 오케이. 오, 좋아, 된다, 된다. 자, 풀리기 시작합니다. 좋아, 좋아. 토조하죠? 패스. 마음이 좀 촉박하고 조급했었기 때문에 더 세게 내려쳐서 빨리 구멍을 밀쳐야겠다. 아, 김지은 팀장 힘이 장사입니다. 와, 707은 약간 분배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스! 이겨. 와, 멋있어, 멋있어. 그냥 진입하면 돼요. 자, 이제 공급품 확보. 보라마 탑박스. 자, 컨테이너 내부. 707은 위장 요원을 주 임무를 하기 때문에 이 공간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 이 생각하고 1, 2초 한번 보다가 강은민이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끝에 무언가가 달려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무조건 발로 차서 떼면은 다 떨어질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련하네요. 침착해요. 오! 그만하네! 저것도 약간 데이터가 쌓여서 잘 노련해진 것 같아요. 가자, 가자. 자, 특전사도 내부로 들어왔고요. 우중이 빨리 저거 해! 우중이! 세게 힘주고! 한 번에 차! 십자가! 한 번에 차! 십자가! 와, 목소리가 시켜졌어요. 예, 예, 예. 넣었어. 하나, 둘, 셋. 아, 707 출발! 박보람이 먼저 그냥 혼자 출발하는데요? 마지막이 또 사격이어서 호흡을 빨리 안정화시키려고 최대한 빨리 가자. 둘, 셋! 3시 80km를 들어야 된다는 얘긴데. 어깨! 어깨 되겠나? 해야지, 어떻게. 이걸 어깨에 올린다고요? 핸드캐리를 하면 얼마 못 가서 전완근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좀 더 큰 근육인 어깨에 올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 좋다. 강은미 대원님이 혼자 앞에서 기대하시고. 한 번에 차! 십자가! 가운데는 끔찍도 안 해요. 정확히!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잘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이미 707이 가고 있는 게 보여서. 왜 안 넘어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당황했습니다. 와, 이거 쉽지 않네요. 이야, 이 차이가 있네요. 아, 뭐야? 벌써? 아니,